안 피곤해요? 잠 안 와요? 다 압니다. 잠. 저는 잠 아니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... 저는 잠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너무 피곤한데? 그게요? 이미 나는 자는 시간이 훨씬 지났어. 어? 일찍 주무시나 봐요.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보통 자가지고. 진짜요? 엄청 빨리 자요.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? 5시. 아니요.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. 충분한 수면. 충분한 수면. 저는 중요해요. 나한테 잠이 되게 중요한 거. 맞아. 일찍 자고 일찍 하기 좋죠. 맞아. 일찍 일어나면 한 5시쯤. 뭔가 똑똑 두드리는 거 아니야? 저 아닌데. 똑똑 두드리는 거 같아요. 문인가 보구나. 너 맞지? 응, 두드리긴 했어요. 갔다 올게요, 제가. 아, 너무 늦었어요. 제가 이렇게. 아닌데? 뭐야? 뭐야, 뭐야? 귀신. 좋은 일 있으려나? 아니, 너무 잘 받아줘. 별거 아닌데. 진짜 너무 잘 받아줘. 아유, 나한테 안 들렸거든. 뭐. 나는 그래서, 난 근데 진짜. 아, 두드려셨네. 그 누군가 두드리셨네. 근데 나는 또 이렇게 그 똑똑 두드려 민다고 쳐봐요. 근데 그걸 너무 내가 인지했어도 굳이 아니지. 사랑받는 남자는 무슨 소리 나지 않아요?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만 여기로 나가서 저기서 똑똑똑 치고 있어요. 응담이에요. 뭐 조용히 나가가지고 저기서 똑똑똑 치고 있어요. 아, 내 여자가 민망할까봐. 그런 스타일 아닐 것 같아. 아니 그리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 텀이 너무 짧지 않아요? 똑똑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서 다시 똑똑하니까 아. 그게 사랑인가? 아, 이게 사랑인가? 그렇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충성할 것 같아요. 그지? 충성. 약간 아 그런. 얼마나 막. 근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난 거면은 충성할 수 있는데 막 연기면은. 근데 걔는 잘 모르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똑똑 소리 냈어. 그러면은 아 똑똑 소리가 나네요 하고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? MBTI T시죠. 야.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. 아 그냥 따지자. 묻지도 따지지도 마. 아 그런 거예요? 묻지도 따지지. 아 맞네. T는 세 번째인가? 모르겠어요. 근데 T도 세 번째. 일을 잘해요. 스케줄 일을. 아니 아니요. F 아 저 EN F 수요? 그런 거 같은데요. 뭔지 정확히 아세요? ENF까지는 잘 안 바뀌고 그 네 번째는 종종 바뀌는 거. 아 그러면 방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도 공감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. 아니면 T가 48%거나 꿈보다 해몽이네. 아 40 아 그 간당간당. 아 근데 간당간당. 근데 제가 이게 뭐 예를 들어 누가 물어보거나 뭐 그럴 때마다 이게 한 번씩 해보거든요. 카톡방에 이제 MBTI 치면 다시 그 쭉 올라서 나오잖아요. 한 번씩 해보는데 ENF까지는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해요, 확실히. 오히려 바뀌었다면 S가 한 번 나 몇 번 출연한 것 같기도 하고 ES. 그때 그거 할 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. 맞아. 약간 내가 힘들 때 그 기분.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와 근데 이거 MBTI 모르면 이거 완전 대학 안 되겠구만. 아 근데 사실 막. 3년 전만 해도 혈액형 뭐세요? 와,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걸로. 맞아. 3년 전. 아 근데 혈액형 뭘까요? 혈액형. 아 여기 올드하게 가는 거예요? 올드하게만 갈까? 근데 이런 건 괜찮지 않아? 맞아. 혈액형. 저 먼저 해도 돼요? 찍을 거. 네. 전 진짜 아직 잘 모르니까 감을 안 가. A, B? 드시고요. A, B가 약간 안 좋은 건 알아. B? 아 너무 좋은 건 아니라 A? 아직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. 또 가져오면 되죠. 아 와, 오사 뭔가. 아,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아니면 추측을 해보라고? 되게 오는 것 같은 느낌. 아, 여기 진짜로. 사람 있구나. 그냥 여기. 사람 있구나, 뭐야. 아, 얘긴. 아, 다 각자 돌아가면서 오사. 얘기하는 거예요? 일 것 같아. 맞아, 진짜. 난 혈액형도 특징 아예 몰라. 일로 왔어요. 저도 해볼래요. 그래, 그래. 저기 그래. 카메라 네. 문 열어놓으셔가지고. B. B? 오? 편해가지고 온 거 아니야? B? 네? A. A? 불편하잖아. 왜 풀어져? 이 자리. 저 AB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. 갑자기 AB. 아니 왜 이렇게? 아니 근데 느낌 있어. 맞네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맞아. 지금 방금 저 AB. 지금 방금 저 AB 소리 많이 들어요. 한 번 제가 AB야. 그런 거 아니야. 맞아.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MBTI도 잘 알고 혈액형도 잘 알고 아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. 그건 약간 이게 그게 없어가지고 영화. 근데 혈액형이 뭐예요? A죠. 아 저요? 진짜 저요? 저는 B형이라던데. B형이라던데 말고. 밥은 뭐예요? 오예요. 뭔데요? 밥. 진짜 이렇게. 밥은 B형. B형이요? 네. 진짜요? 아 저는 저 병원에서 B형이라고 한 그걸 B형이라던데. 네, 네, B형.
어떻게 되세요? 저요 A형이요. 아, 그럴 것 같아. 그쵸. AB예요, AB? 또 B형이요. 나랑 누가 못해? B형.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저 AB 같기도 하고 B형 같기도 하세요. AB에도 B가 있으니까. 그렇죠. 아, 그죠. 어렵다, 나 이거 특징 모르겠어. 근데 이건 진짜 어,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? 혈액형? 뭐가요? 혈액형. 혈액형. 아, 저 B, B인. 어 맞췄네. 어, B 맞췄어. 나이도 맞췄어. 내가 B도 맞았어. 맞았어. 네. 저요? 아, 다 맞췄어요? 저 아무도 못 맞추네. 뭐였는데? A형. A형인데요. 아, A형. 저는 O형이에요. 오형 같은 거 아니에요? 오형 아닌데? 언니 죄송해요. A형. 방금 늘었어. 뿡그지 꼬리. 대화를 너무 못 해봐가지고. 진짜 안 풀리고 특이하다. 다행이다. 아까 그쪽 아, 그거는 AB형 그거 아니야? 뭐 그거는 바보 아니면 뭐 사차원 이런 거. 그렇죠. AB형 뭐 아니면 천재 아니야? 바보 약간 사이코. 천재는 또라이. 아 사이코였다 맞다. 사이코였던 것 같은데. 사이코. 천재 아니면 사이코의 AB 아닌가? 내가 그 설명 들은 것 같아. AB형을 하나요? AB형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크게 관심 없어도 약간 그게 유행하던 시대를 지나고 왔으면 그거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자꾸 시대 얘기를 많이 하시네. 소녀시대 좋아하셨어요? 소녀시대요?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? 각자 좋아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좋아하는 연예인. 아 저는 약간 아 그 내가 1번 아닌가? 뉴진스. 뉴진스? 뉴진스는 아직 하이보이? 아직 잘 하이보이? 하이보이 아니야? 그리고 저는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 이입하는 편이라서 그 여주인공 그때 아 진짜 쩐다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근데 이제 그분이 다음 작품 그 선구안에 실패하면은 아, 어, 좀 아니었나? 맞아, 약간 맞아. 이렇게 돌아가고. 아. 그래서 그 주인공은? 최근에요? 좁죠. 최근에? 네. 여기 올 거야? 추워요. 덥죠. 바람이. 이 자리 경쟁이 치열해졌어. 아이씨. 아니, 따뜻해. 방송 잡았다. 괜히 그랬네. 아 진짜 여기가 극락이에요. 아니 근데 우리 최근에라고 하기엔 공주의 그 남자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? 공주의 남자. 성중미라에도 알아요. 공주의 남자? 아. 여자 누구지? 문채원. 문채원. 아 그땐 좋았죠. 근데 요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 같아가지고. 공주의 남자. 뭐 무슨 작품 때 문채원 좋아하셨던 거예요? 공주의 남자. 아. 언제 드라마예요? 그러니까요. 그건 최정. 아 요즘 드라마도 있을 거. 나중에 봐도 돼. 그 2011년이에요?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그럴 리 없어. 아, 요즘에도 여주인공. 어 12년 전 드라마네 공주님. 아 진짜 아니야. 삼촌이야. 아니 그게 아니라 12년 전에도 드라마를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12년 전에. 아 근데 그 전에 아 최근의 걸로 말해보자면이라고 하셔가지고. 아 근데 이게 최근의 거. 취향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약간. 아 근데 추궁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가지고. 아예 최근 것도 있죠. 있을 거예요. 아, 근데 아까 찾아보면. 한국 드라마를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때 넷플릭스라고 네, 약간 미드는 약간 정서에 안 맞더라고요. 아. 뭔지 알겠지. 그 뭐지 원래 넷플릭스 그거 할 때도 그 아 뭐였더라 브레이킹 오. 브레이킹 배드. 어 저 봤어요. 너무 재밌던데. 그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아 진짜 너 믿고 본다 하고 막 그 시도를 했는데 그 잘 안 봐지더라고요. 나 너무 보려고. 잔인해서 밖에 없나 진짜요? 외국 거나 잔인한 거 아니에요. 이거 누구 핸드폰? 어, 저 거야. 제가 소개팅하면서 얻은 그 꿀팁인데요. 네. 우리 앞으로 소개팅할 일 없겠지만. 자신감. 아, 근데 소개팅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돌려놓는 사람들은 그 말을 줄 알았어. 길가 구린 사람이야. 나 항상 돌려놓는데. 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거 5분 동안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? 아, 그래 나오나? 아 나 너무 그 얘기할래 했어 나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아, 왜냐면은 아니 근데 지금은 저도 연락 너무 많이 오는데 연락할 수가 없어서 뒤집어 나 항상 뒤집어 놓는 그 예의가 난 그냥 비행기 어 지금 맞아 아니 어, 비행기 번호 얘기할 때 아, 전화 어떻게 받아 급한 전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비행기 번호를 해놨다가 잠깐 할 때 확인하고 어 캐치 뭐 이런 거 왔네 그걸 해야 될 거 비행기 모드는 레벨업인데? 그냥 지문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럼 무음으로 전 지금 제 지문이 없어요 그리고 차 탈 때 블루투스 안 켜는 남자 블루투스를 안 켜는 블루투스 켠 상태에서 다른 전화하면 다 보이잖아 전화 이건 운전 안 하시니까 그런 거 블루투스라는 게 공개된 통화를 얘기하는 건가요? 차를 안 모셔가지고 그런 거 다 말하는 거 아니야? 공개된 통화 뭐 카톡 뜨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중요한 게 있네.
근데 나도 혼자 뒤집어놓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불빛이 나면은 여기 신경 쓰이게 되니까 번호? 어. 근데 비행기 모드 하지 말고 불빛 나면 비행기 모드요?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불빛 싫어서 이렇게 상대방 난 그 순간에 막 내용도 다 보여 응 그래서 뒤집어놓는 거 사실 그것도 있고 아 근데 사실 그건 있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 모드고 지금 내 손에 없지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게 그걸 누가 보고 있다 했을 때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지금도 드는데 지금도 비행기 모드세요? 네 위에 있다면서요? 네, 그러니까 저 근데도 위에 비행기 모드야? 위에 있으니까 비행기 엄마가 모드가? 걱정하면 어떡해요? 그니까 아, 저희 집은 저 약간 집 한 엄마가 연락 안 돼가지고 걱정도 한 3박 4일쯤 연락 안 돼야 가끔 전화 와요 아... 그래도 사람은 있냐 뭐 이런 오히려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. 어, 그 술 먹으면 들어오지 말라고. 꼴 보기 싫으니까. 꼴 보기 싫으니까. 아, 너무 그렇지 마요. 직설적이야. 직설적이야. 아니,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니, 아, 장난으로. 아, 뭐 아니, 그런 건 상관없어. 맨날,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따로 들어오면 싫을 수 있잖아요. 어머니 입장에서는. 가슴 아프니까로 하죠. 가슴 아프니까. 아, 너무 너무 내가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. 그 이제 성인된 동생. 아 괜찮아 앉아 계세요. 아니요 일곱 시간 먹을 거예요. 이제 성인가? 아니요 아니요 저 양주보다는 좀 딴 게 나서. 그래서요? 이제 성인됐는데 맨날 일곱 시 들어와요. 아침에요? 근데 뭐라 안 하세요? 뭐라 하긴 하는데. 밤새 이거 추고 온 거 아니야? 아 그건 막 클럽 같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술 먹느라? 게임 하느라? 술 먹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느라 그 나이 때는 그렇죠 뭐. 그래서 근데 그 나이 때는 원래 좀 나도 좀 네.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아닌데 난 10시까지 집에 들어왔는데 10시면? 그 다음날 아침 10시? 아침 10시 10시에 양파링 깨고 우리 엄마가 양파링 깨고 10시부터 갑니다 이러면서 성격상 명장님은 진짜 놀면 화끈하게 놀 것 같아요 어 저요? 그래서 안 놀아요 화끈하게 너무 웃겨 근데 그 새벽 7시에 들어 아 아침 7시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요? 동생. 늦둥이 동생. 20살이 동생이. 20살이면 한창 그럴 때지. 진짜. 네,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가 돼.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 아닌가? 그쵸 그쵸. 뭐라는 안 해. 맞아. 어, 그 눈치는 어. 역시 그. 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는 안 하고 강목으로 막. 자기가 지쳐서 안 하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아. 그런 거. 자기가 깨닫고. 아 근데 또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가기 전에 또 얼마 놀 날이 없잖아. 맞아. 갔다 와서 여동생이에요. 갔다 와서 또 놀. 아 여동생이요? 아 잠깐만. 어 진짜요? 그 난리나 그 전화해가지고 아 여동생한테 이거 허락 맡았나 이거. 아 뭐래 여동생이? 여우 상관없어요. 하긴 아 그 20살이면 아직 누군지 모르잖아요. 아 그렇죠. 아 그러네. 맞아. 아 동생이. 아유 갖고 왔어. 남았네. 어 나중에 결혼식 가가지고. 드릴까요? 아 오빠가 많이 걱정한다고 아침 근데 7시마다 아까... 집에 들어. 집에 요즘에도 7시 들어가세요? 그 20대 초 딱 그 특성이니까. 어, 네 맞아요. 지나면 또 안 그러겠죠. 맞아요 맞아요. 20살 때는 초 때 딱 그러고 그렇게 하고 몇 년 하다 말 거예요. 한 3학년 때쯤부터 이제 뭔가 취업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. 맞아 맞아. 그때부터는 바뀔 거예요. 자기 미래 걱정하겠죠. 맞아, 맞아. 자연스럽게. 그때도 만약에 걱정을 하라 7시까지 놀아도 안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네. 그래요? 벌써 7시야? 이러면서 자 그럼 백투더 어, 난 지금도 놀 때는 그건 상관없는데 아, 다음날 대신 후폭풍이 아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이거 다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후폭풍도 없었어 지금도 별로 안 피곤하시죠? 네 오, 대단하다 그쵸, 어제 잠도 별로 안 잤는데 그렇게 피곤한 진짜 20대 와, 아니야? 진짜 알고 보면 진짜 20대 21살 갑자기 자기 스스로 영재야 아, 이러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어린 것 같아요 구파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근데 공주의 남자에서 그쵸 어, 어렸을 때도 공주의 남자는 볼 수 있는 거니까 뭐. 그래요?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면 나 그게 뭔지 나는 모르겠... 아까 형이라는 게 너무 웃겨 형 이랬잖아요 우리 버스에서 처음 터진 건데 그 이후로 날 계속 형으로 부르고 아 형님 두 번 터져 두 번에 두 번 형이 왜 자꾸 형이라고 아니 이 그 영수님도 그냥 거부감 없이 막 아 근데 저는 픽스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강수님은 본인 나이가 제일 많다고 확실하게 어 그러니까 난 그거는 좀 의외였어 동안이라고 확신하시는 걸 수 있지
제가 볼 때는 형님. 아니 제가 괜찮아요. 님 하나서 나. 님 저 이렇게 셋 중에 제일 나이 많을 것 같아요. 오, 나이 많으신가 봐. 그렇게 이렇게 영철님은 아닐 것 같은데? 아, 영철님 맞아. 아 왜냐면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왜 형님이라고 했어요? 그럼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? 아니. 그러니까 본인도 그 아 미세하지만 나보다 높은 건 확실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. 아니, 아니. 너무 훨씬 더 형님 같았나 보지. 본질을 꿰뚫어 주셨네 본질을. 그럴 수 있죠. 그럴 것 같아. 근데 저희가 아까 여자들끼리 말해봤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대요. 맞아요. 아, 나이는 중요해. 왜 힘을 내려 그래? 어리다. 아니 근데 막 저 뭐 뭔가 나이 많아서 막 리드 아닐 수도 있잖아. 아닐 수 있잖아. 네. 저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긴 해요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고 그 아. 왜냐면은 보통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옆에서 흐를 것 같으면 이제 옆에서 아 근데 영수님 얘기하다 나온 게 아니에요. 막 어떤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 얘기를 하다가 아 나이가 우리 그 사람이 뭐 40대 40 얘기다 이런 얘기에서 전혀 영수님 얘기를 하다가 나온 그래요. 게 아니라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. 넌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. 뭐야? 아니 그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. 나 지금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왜 제목 좀 써요? 왜 이렇게 급작이에요? 가만 있으면 돼. 아 근데 이게 또 약간 또 한번 하려고 세팅된 얘기는 꼭 해야 돼. 해야 약간 싶어요. 방금 했어요. 여러분 발바닥 검사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? 저희 지금 빨간 발을 뭐? 빨간 발이요? 빨간 발이 왜요? 아 말해도 되나? 이거 말해도 되나? 미신이 빨간 발 뭐야? 아니 이거를 아까 조교를 해야 되나? 조교를 네. 많이 했으면 발이 좀 혈액 순환이 잘 돼서 그래서 빨개지지 않을까. 인기 나면 지금 발이 빨. 인기 나면 지금 그 발이 소통 금지구나. 아 몰랐어요? 아 소통 금지래요. 아, 몰라요. 우리도 모르잖아. 각자들도 모르잖아. 아 여기는 저희는 지금 법치주의 철저히 지키고. 아니 거니까. 우리는 알지. 알아요? 왜 알아요? 아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. 그 조경 말고 첫인상 서로 첫인상 누구 했는지 조경 때 모르잖아. 아 누구 했는지 몰라요. 조경 아시는 거예요? 조경 우리는 알지. 여기서 왜요? 말씀하시니까 아니 조경은 나간 건 알지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결과만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시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몇 번 나갔는지 예상은 예상은 거의 한 80% 근데 난 그 웃음소리가 종 좋아요. 아 웃음소리 다 들었다. 아니야 왜요? 아니 웃음소리 아, 어떤 분이 본인 피셜 아, 나 웃음소리 때문에 들킨 것 같아 이랬거든. 어떤 분이 그분 들키신 게 근데 맞아요. 근데 제가 들리게 됐어요.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뭐 아 이거 확실하다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왜 자꾸 나 쳐다봐? 아 그랬어요? 왜 쳐다봤지? 그 이유까지는 말하는 거 다 들렸어요. 다 들렸어요. 말하는 건 다 들렸어요. 내용도 들려요? 상세하게 안 들려요. 내용 상세하게 안 들리고 아,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? 가끔씩 그냥 이제 빵 터질 때나 아 빵 터지는 뉘앙스 보니까 누구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일치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,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 같고 확실히 뭐. 안 가는 분도 많고 아 근데 다 아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전혀. 아 맞아. 근데 남자들도 여자 누구 선택한 건 모르잖아요. 맞아요. 첫 인상. 근데 우리도 누구 선택한지 아예 모르지. 이게 추측. 아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춤출 때 보였으니까. 추측. 괜찮으세요?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약간 각도 수정한 거예요.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 소리. 아 취임새요. 어이 둘이 나와. 벽 비켜드려. 아니 양긴들 자리 아니에요. 어린이들이 여기 아직 어린이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왜? 왜 그러는 거야? 어린이들 이 정도 소리 났으면 일어서야지. 아, 그래. 우리 눈치가 없다. 눈치 없어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야? 그러면 안 돼. 생각해보니까 나만 그 취임새를 넣고 있는 건가? 그럴 수 있지. 약간. 아니. 그럴 수 있죠. 아니 습관 어렸을 때도 이랬을 수도 있잖아. 맞아요. 이거 근데 괜찮으세요? 생으로 인터뷰를 거의 괜찮은데. 아니 내가 인터뷰 아니야. 지금 누가 있는 거야? 아닌 거 같아. 강수님 인터뷰 맞아요? 아직도 강수님 아닌 거 같아. 강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 같아. 자는 거 같아. 씻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자고 있나? 나 들어왔는데. 아까 강수님은 아까 나가셨어요. 진짜? 오시기 전에.
인터뷰하러. 뭐 지금 그럼 인터뷰 끝났으면은 우리 안 했어. 시작도 안 했어요. 우리 안 했는데요. 잘 오고 왔나? 죽을 것 같으니까 언제. 아 그럼 죽을 것 같은데 다 걸어줘야 돼. 방수님 인터뷰에 보물 같은 에피소드가 막 터지고 있나 보지. 이렇게 길게? 그럴 수도 있긴 했잖아. 아니에요? 저요? 지금 거의 한 40분 됐어요. 뭐 있어요? 옥수님. 아 네. 어디 있는데? 10명 때리면은 진짜 바로 11시 녹화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. 그게 있어요. 섬유 간식. 감사합니다. 다른 이야기가 참아야 돼. 아 진짜 나 잘 넣어줘요. 나 안 제가 아는 거 같은데 아까 광수님이 앉아가지고 뜨고 있는데 얼굴이 조금 피곤해서 먼저 간다고 했는데 되게 작으세요. 나오셔서 인터뷰하라고 불렀다고 해서 가져가 둘다 이게 오시기 전 어제 저는 그게 이제 40분 얼굴이 나빠서 우리 대화 똑같이 했다고 아 이 페이스들을 하면 잠은 언제 자냐? 친동생이 동생이랑 뭐 엄마가 얼굴이 네. 진짜 작아요. 깨우기 늦게 깨운다든지. 나 또 내일 나 장 볼래요. 엄청 작지 않아? 엄마랑 요리를 맡아서 하시니까 하시는 게 맞아. 저 맡아서 언니 아줌마들이 쉽고 간단한 요리만 합니다. 나 되게 엄마예요. 크네 이러고. 엄마 우리 둘이 가고. 여일 남 이렇게 우리끼리 전화. 남동생이에요. 여동생이에요. 여자. 여자 두 명이면 남자 한 명 된다 했지.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. 남자 한 명만. 어 그래 그거 그냥 짝만 안 맞으면 돼. 아 그러니까 나 여기 보다 여기 보니까 좀 그래. 아 저희 아까 그런 말 했거든요. 마스크팩 선물 받은 거 하면은 이렇게 된다. 아 그렇지 사이즈 따라. 아~ 코팩 코팩 된다. 코팩 된다. 그러니까 여기도 요 방법밖에 안 오더라고. 에이, 이렇게 되는 거지. 아. 그러지 마. 네? 재밌게 웃고 있어.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? 왜 그러세요? 그 사이즈가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없었어요. 아 그 일반용이에요? 네. 원사이즈였던데. 마스크팩 원사이즈 아니다? 네. 똑같아. 원래요? 시옷 발음 잘 안 돼요? 원사이즈 해보세요. 원사이즈.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걸어요. 사슴이 숲속을 사박. 아 좀 약간 기억 있긴 하네. 아 다시 해봐.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걸어요.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걸어요.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. 해보세요. 사슴이. 에이 이거 나. 사슴이. 혼내기 말은 나. 이게 말은. 사슴.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걸어요. 잘하는데? 되나? 네, 사슴이 숲속에 양파리 푸식이랑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걸어요. 잘하네 오늘 원래 시키는 게 많아요. 되게 빠르게 하실 수 있긴 하네. 진짜 빠르다. 아니, 이게 가끔씩 그런 한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시옷 발음을 스로 해야 되는데 새로 배워가지고 아 맞아 아 TH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뜨 발음이 나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시옷 발음을 TH로 배웠다고요? 아까 뭐 어쩌다 보니까 아, 그렇게 돼 있어. 영어가 모국어고. 아니 다음에 아니야. 절대 이거를 먼저. 수할 때 혓바닥이 어디 있어요? 사슴 이 사슴 안 사슴이 사슴 사슴이 사슴이 숲속을 숲속을 사박사박 시옷 발음 할 때는 이빨 닫혀 있어야 돼. 사박사박 무서운데? 사박사박 뭐 배웠어요 이런 거? 아니야 너무 그 발음이 싫어가지고 그랬어. 아니 이건 난이도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? 시작 한번 해보고 사슴이 숲속을 사박사박 걷어 사박사박 걷어? 걷어? 아니 이건 우리가 중요했던 거는 시옷 발음이잖아. 그것도 네. 틀리셔가지고 아 자꾸 추궁하고 싶지 않아요. 다시 반박하지 마세요. 속을 사박사박 걸어요. 제가 타이밍을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. 타이밍을 아 근데 연우승이 성격 너무 좋으셔서 자꾸 놀리게 돼서 죄송해요. 영장이 있잖아요. 딱 봐도 담당 일진 같아. 담당 일진. 담당 일진이요? 아 진짜요? 어디 가 그럴 수 있지. 영수 담당. 응? 어? 저는 좀만 자고 있을게. 아 네. 아. 아 피곤하신 분도 조금씩 그렇죠. 예. 부딪혀 있을 때 붙이는 게 깨워서 해요. 맞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언제 깨울지 모르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이게 자고 있는 게 인터뷰 먼저 하고 싶은 그 일순일 수 있어요. 난 지금 일단 먼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광수님 먼저 데려갔잖아요. 여기서 누워서 자고 계세요. 기절하세요. 기절하면서 바로 신박하다. 좋은 방법인데? 3시간 거기까지는 취침 시간 3시간 좋은 방법인데? 지금 뭐 이렇게 어이어이 하면서 1시 반이에요 벌써? 100 먼저 하시죠. 100 먼저 오시죠. 오신대? 진짜 오래가 그러니까요. 나 잘래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언제 부를지 몰라서 나 못 기다리고 있어. 아까 5시에 했단 말이 진짜 새벽 5시?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? 나 진짜 씻어요 그냥. 어 인터 뭐 저희 씻어도 돼요 했더니 어 뭐 인터뷰 하고 씻어. 근데 먼저 씻으세요. 그래서 우리가
아 그러면 인터뷰 하고 싶을게도 어 다섯 시가 될 수도 있는데 하고 나서 진짜인가? 다섯 시부터 진짜 힘드네. 내가 아까 뭐 PD님이 내일 일어나면 또 적응 될 거라고. 우리 내일 콜라에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봐. 어떻게 돼요? 빵 한 빵 폭발하잖아요. 재밌겠다. 누가 치워요? 호기심 천국. 벌칙 뭐 그런 걸로. 어 그런 거. 근데 그럼 폭발하는 걸 안 알려줬어야지. 와 끝나고 오셨네요. 강수님 왔어? 네. 너무 놀랐어. 아 죄송합니다. 인터뷰 아, 이제 끝났어요. 아 인터뷰 왜 이래 늦게 지금까지 한 거예요? 네. 왜? 왜? 아 모르겠네요. 나 만약에 나 부르면 해도 돼요? 만약에? 그럼 당연히 해도 되죠. 그럼 부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광수님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면 아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. 아니 저 아무도 몰랐는데 광수님이 어 저 나오라는데 하고 내려오셨어요. 다 저 전원이 하는 거 맞나요? 누구 나와야 돼요? 저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알아서 그 오늘 서 있었던 순서 광수님 1번 아니잖아. 그쵸? 네 아니에요. 그 픽 1번은 자고 있어서 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럼 여기 한번 들어 누워 보시면은 그 확인할 수 있지. 가 자 재정비하고 오시겠지? 아닌가 그냥 네, 자러. 네, 네 그렇죠. 아 스케줄 끝났으니까. 네. 마음 편하게. 마음 편하게. 근데 너무 피곤한데? 아.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. 너무 피곤해. 그래요. 주무시다가 네. 누워 있다가. 네 아무것도 못. 아 그래요? 어 그럼 주무시다가 잠깐 깨울 때 인터뷰 하시고 그래야죠. 아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가면 벗어야 되니까. 여자들은 가면 벗어야 되니까. 흰머리 갑자기. 아 그건 맞네. 네. 그래서 그냥 보게 하고 다들 했나 보다요. 가끔 나오지 않아? 왜 생얼도 예쁠 것 같은데. 큰일 나요. 어. 오신다고. 아. 와 티셔츠 귀엽다. 어, 그래 내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. 네, 그 아. 바로 들어가서 자는 건 말이야. 되게 오래 했네요 그럼. 네? 그쵸 한. 근데 필요 없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. 필요 없는데 왜 사실. 아 근데 이상한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저. 아. 편집 될 거예요 이제. 지금 약간 정신 몽롱할 때 해가지고 네, 아 이상한 얘기 했어요. 아 근데 왜 이래 오래 걸렸어요? 막 아 여기 혹시 말 안 하고 나오신 분? 아 저요. 그럴 저요. 수도 있죠. 나도 말 안 진짜. 나 말 안 했어. 굳이 왜 왜 말 안 한 거예요? 궁금한데. 굳이 말해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맞아. 굳이 말해야 돼. 굳이 말 안 할 이유가 왜요? 없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? 말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. 어차피 아니, 굳이 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게. 아 그 굳이 할 이유도 없나.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. 그냥 진짜 근데. 대면 하는 거. 그때 난 당연히 말했지. 우리 엄마가 나 나가라 그랬잖아. 아 진짜? 아 나가라 그랬어. 막 이런 거 막 이래가지고. 그럼 그냥 엄마가 나가라 그랬는데. 아 네. 꽃받침 하신 거예요? 네. 아 이거 뭐 춤추는 거 아니에요? 뭐 뭐야 그거. 여러 가지 말했죠. 러브다이브. 선생님 제가 원래 이런 컨셉이에요. 어차피 40분에도 방송에 1분 나올 거야. 근데 이게 진짜 광수님이 30분 나가는 거 아니야? 광수님이 유독 인터뷰를 잘한 거 아니면 이제 잠은 다 잔 거야 이게. 시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많았던 모기. 것 같아요. 아, 그, 어, 그럼 개정미를 끄시는 주인공. 오. 근데 원래 광수가 약간 독특 캐릭터로. 약간 다크호스. 약간 다크호스. 나 13기 광수 때문에 봤는데. 뒤집어. 13기 광수. 뭘 뒤집어요? 뒤집어. 뭐지? 드론. 아 드론 맞아. 재밌었어요. 맞아요. 드론? 그래서 제가 아, 어, 개왕도 아, 기대된다면서. 너 기대. 근데 아 근데 갑자기 나 기대. 이미지가 달랐어요. 뭔가 그 전에 재밌는 이미지였다가 뭔가 귀여운 이미지로 오셔가지고 좀 귀여워. 장담나. 아니에요, 광수님은 남자답다. 무슨 상남자죠? 스마일. 아 본인이 스마일 상남자. 아 원래 상남자였는데 나이 들면서 바뀌었어요. 아 진짜요? 아, 좋은 거예요. 어.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. 예, 옛날에 막 좋은 거 같아. 예, 옛날에 막 그랬는데 옛날에 이거 해! 막 이랬어요? 아, 네? 막 잡았어. 아니 어디 막 이렇게 어디? 알아 무슨 말이잖아. 이게 이거 봐봐. 어디 여자가 아니 어디 하면 여자가 뭐래?
어디 서방님이 장난이고 서방님? 내가 뭘 들은 건지 저는 그런 진짜 많았는데 진짜 나이 들면서 유해졌구나.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.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없어지는 거 아예 없었어요. 지금 화도 안 나요. 아 진짜요?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지. 손동수 선배 잡혔어요. 감사합니다.